내가 뭐 행패부릴 거 아니잖아. 오빠가 전과자라고 말 안 했잖아. 나가 지금. 내가 전과자라고 했을 때 갔다 왔다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혼자 살아요. 심심해고. 아, 네. 뭐 지금 네. 저도 혼자 사는데 놀러 오실래요? 네. 근데 거기가 멀어서. 네네. 어디인데요? 여기 고양시 토당동이요. 일산 쪽이요. 와, 내가 차가 없어요. 그럼 뭐 택시 타고 오시면 안 돼요? 가진 게 여의치가 않아요. 갔다 올 수는 있는데 택시비, 왕복 택시비 정도는 없는데. 괜찮아. 저 뭐 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이 뚱뚱하면은 좀. 아, 저 많이 안 뚱뚱하고 키 165고요. 몸무게는 55kg요. 근데 제가 갈 수는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병. 이렇게 새끼가. 없어요. 아, 네, 알았어요. 네. 진짜 알파남 만났네. 인천의 앤드류 테이트. 인천 앤드류 테이트라고 저장해야겠다.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어, 팔은 왜 다쳤어요? 아, 이래로 가고 넘어져가. 아, 노가다? 응. 그럼 이거 보험금 나와요? 어, 다 결정.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아니,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응. 아, 이거 저 주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아, 저 이거 주면 안 돼요? 이거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냥 다치면 되잖아요.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저 이거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화장실에서 그래. 가글 한 번만 담배 냄새. 네, 각을 뭐? 각을 입 안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네. 각을 입 대면 안 돼요? 네, 네, 네. 혼자 있으니까. 어, 노래 틀어드릴까요? 아, 뭐. 뭐 좋아하세요, 노래? 다 좋아하는데 슬픈 거 좋아해요. 슬픈 거? 이게 약간 슬픈 노래거든요. 이게 무슨 노래야? 사랑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댄스야. 어, 뭐야? 방금 소리 안 났어요? 네? 혼자 있으니까 좀. 야, 니 뭐하냐? 아, 뭐가? 아, 놔! 니 뭐하냐고, 씨발! 저기요! 누구세요? 저기요! 쎈데. 응? 누구 이런 거야? 어, 나 혼자 놀고 있었어. 아, 내가 뮤지컬 전공이거든. 신기했지? 저기요! 깜짝 놀랐지, 당황스럽지. 먹을래? 가글을 안 했어, 가글을. 각을 안 했어? 왠지 낯선다 말이야. 오빠 혹시 징역 다녀온 적 있어? 나? 어. 징역? 어, 한 번? 한 번. 뭘로? 뭘로? 사람 패서? 그렇게 딱 했는데 저기 했는데 내가 그 산재 받고 있으니까 합의 결정이 없으니까 다쳐 수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몇 년 안 나오지 않아? 6개월? 별도 안 들어. 처음 죄를 지면은 어. 큰 죄가 아니고 어. 도나라니는 나와. 어. 응? 오빠 잠깐 주머니 확인 좀 해도 돼? 왜? 아, 징역 갔다 왔다니까. 징역 갔다 뭐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 수제 비누. 수제 비누가 뭐야? 러쉬 비누 있어가지고 오빠 혹시 비누 챙긴 거 아니지? 얘라 이 사람아 비누 그게 아, 얼마나 비싸다고. 아, 맞아 안 비싸. 여기 너 그러지 말어. 그게 아니라 아, 괜히. 아, 미안해 오빠. 어, 화내지 마. 수제 비누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잖아. 이걸 에, 걔가 갖고 에어컨 리모컨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오빠 에어컨 리모컨이 주머니에 왜 있어? 에어컨 끄고 나고 주머니에다 넣은 거야. 놓고 나온다는 게. 화내지 마 미안해. 아니 너가 불안해잖아. 아 진정해 오빠 진정해. 아니 아니야 오빠는 소중한 사회 구성원이야 진정해. 괜찮아 나도 막 마트 같은 데서 가끔 훔치고 그래. 나는 훔치지 않아 남의 거 손도 안 대. 아 미안해 미안해. 나도 막 친구 집 가서 에어컨 리모컨 막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래. 그걸 왜 갖고 와. 그러니까 오빠는 왜 갖고 왔어 그러면. 나는 거기서 정리하고 나올 집에서 나오는데 이것저것 챙겨오다 보니까 아니 어. 왜 이렇게 떨어? 아 뭘 떨어 내가 한 개도 안 떨어. 오빠 이제 그만 갈까? 아, 알았어 가는데 깝깝하다 깝깝하긴 해. 화내지 마 오빠 화내지 마. 아, 안 내. 화내지 마 오빠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10분 후에 다시 신고해 주세요. 그럼 오빠 이제 갈까? 알았어. 오빠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려. 다른 것 때문에. 오빠 행복했던 기억이 왜, 떠올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지개. 내가 차를 내는 것도 해. 아닌데 저기 나무의 초록. 어. 오빠가 당한 거는. 밤하늘의 별. 어. 맛있는 사탕. 오빠. 맑은 바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파도의 소리. 오빠 일단 근데 나가줄래?
쪽팔려서 그러는가 너한테 차비 달라는 얘기가 차비가 모자르니까 차비 얼마 있으면 되는지 3만원 모자래 뭐 일단 나가면은 내가 친구들한테 17반 해가지고 1,000원씩 모아서 오빠한테 주고 1,000원씩 모아서 그걸 어떻게 믿어 화내지마 오빠 화내지마 상황이 그거 뭐 아유, 내가 뭐 행패 부릴 거 아니잖아 오빠가 정가 자라고 말 안 했잖아 나가 진짜 내가 정가 자라고 이때 갔다 왔다 아어어어어 죄송해요 탁주소가 갔다 왔다는 소리도 저지랄이니 뭐 아유 와 내가 돌아야지 됐다 돌아야지 왜 여기를 올 생각을 해갖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치는 물 귀여운 강아지 탑이 안구에도 좀 여기 난리난다 뭐 다 뭐 저기 했나? 고양이의 웃음 차비 안 구해주면은 야 차비 안 구해주면 행패 부린다는데? 다 깨 부수고 난리 칠 거래 발차기 발로 차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 그럼 여러분 전달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어 오빠 지금 친구들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내 친구 우설하고 있거든 걔가 3,000원 줬고 그 다음에 수미? 수미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성이름이가 1,000원 줬어 오빠 링춘추한테 방금 1,000원 왔어 오빠 이것도 줄게 어, 오빠 집 10km인가? 10km가 아니라 오빠 연안부두야 인천 걸어갈 수 있잖아 연안부두를 걸어가면 아침이죠 어떻게 걸어가 그, 여기서 그래도 건강삼아 걸어가면 어떻게 하루 종일 걸어가 여기 있다가 아침에 가르칠 분이 없지 오빠 그러면 내가 택시 불러줄까? 불러주면 택시비는 누가 내? 오빠가 택시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라니까는 뭐 쟤는 웃긴다 그럼 현명하게 해결하자 우리 현명하게 어. 응? 어. 응? 어? 어? 오빠 알았어 계좌번호 불러봐 내가 3만원은 못 주고 일단 5천원 아, 붙여줄게 그럼, 너 말도 안 되고 너 그랬는데 내가 망신이지? 맞아 오빠 계좌번호 좀 붙여줘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하지 마. 아니 계좌 보내달라고 계좌를 부르면 뭐해? 계좌 불러 오빠 언제 붙인다고? 지금 붙여준다고 그래? 아, 계좌번호를 내가 알고 있냐 잘 쓰지도 않는데 신경질나게 왜 끊어졌나? 여보세요? 어, 오빠 계좌 보냈어? 보냈어 장난치면은 너 여기서 술 먹고 와서 다 엎어버린다 엎어버린다는 게 어떤 거야 구체적으로? 술 먹고 어? 에? 여기서 술을 먹고 어? 그래 술 먹고 여기 한다고 너 분명히 하늘. 아침에 놀다가 가서 진작을 푸른 하늘 이게 진짜 열받게 끊어 씨 지금 문자 왔어 너 계획적으로 이게 남자들 이렇게 저기해서 연맹이지 야 어떻게 네가 올려서 너 보러 오라 그런 사람한테 응 내가 숭인 것도 아니고 응 나가라고 네트워크 차비 준다 네트워크 차비 준다? 그러고 나가니까 제주 만드네 제주 만드네? 제주 만드네가 뭐야? 오빠 5천원만 그래. 받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5천원 받아서 집에도 못 가는데 오빠 화내지 말고 화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했냐고 6천원 내가 5천원 3만원 없어갖고 너한테 그러는 거 같아 집에 못 가니까 집에 간다고 달래는 거잖아 7천원 어 푸른 하늘 오빠 진정하고 오빠 해달라 술 먹고 있으니까 너 여기 술집 아가씨가 이게 보고 있어 얘기하는 거 어? 오빠 술집 아가씨라고? 여기 앞에 앉아있어 편의점 아니야? 가게 이름이 뭐야? 다위 어? 다위 그 물망초 옆에 있는데? 혹시 빨간 불 켜져 있는데야? 어 오빠 다와 3만원 넘잖아 나 거기서 일해봤어 일단 한 병 먹었어 한 병 알았어 일단 그 술집으로 내가 갈게 진정해 푸른 하늘 제가 여기서 일해봤거든요 저도 많은 일에 따라 호객행위를 하다 손님이 왔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에 약 17,000원 꼴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러면 3만원 가지고 나갈게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27,100원 27,200원 28,610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왔어 니네 집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 집을 왜 와? 오빠 나 지금 집에 있는 동전 다 끌어모으고 있어 다 끌어모으고 있던 말도 너 안 받아도 돼 이 ᄉ발 뭐 ᄉ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면은 자 아저씨 여기 담배 피자 그러시면 안 되세요 우리 담배 피자인데 담배 피자인데 아니시라고 여기요? 예. 빗소리가 있어서 탔습니다. 담배 하시면 안 드세요. 저기 소리 지르면 안 드세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저 아저씨는 저기서 담배 피고 나한테 떨어져 피는데. 아저씨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방금 소리 들리지 않으셨어요? 소리 들리시면 안 돼요. 밤이에요. 어 오빠 나 집 앞에 나왔어. 너? 어, 오빠 어딨어? 아니 거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네? 오빠 어디야? 아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아 알았으니까 가세요 아줌마. 그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그래. 그 밑으로 내려와. 아, 이 아줌마 뭐야. 어 알았어. 어 여보세요? 영준이 그 새끼 탈영했다 해. 그래서 지금 DP 출동했어. 아 그 새끼 미쳤다니까. 구경한 그 새끼 내가 잡아야지. DP 떴다고? 아 그 새끼 좆됐네. 야 니 그러면 연희원이 PC면 언제까지 올 거야? 2시? 그럼 나 지금 연희원으로 간다. 2시 반까지 와라. 누구세요? 야, 니 누구 불렀어? 동생이에요? 예. 아, 진짜. 야, 니 일로 와봐. 어, 뭐야? 저기요. 그냥 가시래요. 씨, 제가요. 아, 가시라고요. 예, 근데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랬는데 차비를 안 준다. 요... 가시라고. 야, 니 누군데? 누구 불렀는데? 아니, 또 씨발. 니 나한테 욕했어? 어 오빠 여보세요? 오빠 밖에다가 검은 봉투에다 돈 넣었어. 아까 그 담배 피던 데 있잖아. 어 그래? 보고. 알았어. 미안하다 하여튼아. 오빠 나도 미안해. 그래 그러지 마로. 알았어. 나 미안해. 응 알았어. 응. 뭐라 갑자기 착해졌네? 엄지랑 검지발가락 사이에 뗏겼는데 빼주면 안 돼? 거기 슥 파서 냄새 맡아줘. 냄새 맡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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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